네. 먼저 MSCI 2월 분기 리뷰 발표될 예정이라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재 기자,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0일인데 장 시작 전에 그 MSCI 2월 그 분기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. 변경일은 물론 다릅니다. 28일. 그런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네네. 얘기하는데요. 이제 그때 진행이 되고요. MSCI 지수는 아시다시피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신흥국 지수 이머징 마켓 아시아 쪽에 이제 속해 있고요. 미국계 펀드 한 95%가 MSCI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력이 꽤 큰 편입니다. 보통 지수 변경이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뷰고요.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뷰 이렇게 총 4번이 진행이 됩니다. 지금이 2월 분기 리뷰인데 증권가에서는 메르츠 금융지주와 메르츠 화재 등이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풍제약과 더존 비즈오는 반대로 편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이 메르츠 금융지주와 메르츠 화재는 그 기대감 때문인지 1월 이 시장에서 코스피 수익률을 웃도는 예, 괜찮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. 편입된 종목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투자 메뉴판에 들어가는 겁니다. 투자 메뉴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, 손님들의 눈에 띌 확률이 높잖아요. 그래서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단 증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일단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싼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서 현재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꼭 주가의 레벨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다.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으니까 조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특히 이제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증시 자금이 한 2조 넘게 수급이 쏠릴 것이다. 이런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. 네.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달 27일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투자 메뉴판에 따라서 자금 유입도 네, 꽤 될 네. 것이다.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전체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가총액의 기준이 있는데 충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14일 장 마감 이후에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 대형주 이쪽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요. 사실 이제 상장 첫날 따상은 못 갔습니다.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은 꽤 높았습니다. 하지만 이 거래일 동안 59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미끄러졌거든요. 네. 한 이틀 동안에만 23%가 좀 추락한 흐름들이 있어서 안 판 걸 좀 후회한다라는 분들이 사실 당시에는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2월 3일부터 완전히 추세가 좀 달라지면서 매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57만 원 선을 또 넘어서기도 해서 네. 또 오늘 또 수익 보신 분들도 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는데 특히 뭐 외국인은 파는 날도 있었고 사는 날도 있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장 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 수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. 근데 MSCI 지수는 사실 외국인 자금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추종 자금이 한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네.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FTSE 지수의 조기 편입이 좀 실패가 됐습니다. FTSE 지수는 MSCI 지수와 좀 양대 산맥인데 물론 MSCI 지수 규모보다는 좀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데 이게 MSCI는 뭐 미국계 자금 활용한다고 하면 FTSE는 유럽계 자금 쪽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실패는 했습니다만 3월 다시금 편입 검토 대상에 오를 예정이니까 지속적으로 그 이슈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뭐 LG엔솔, 뭐 MSCI 분기 뭐 리뷰를 통해서 이제 EM 지수에 편입되는 것 외에도 코스피 200이라든지 또 뭐 FN 가이드, ETF 등등 지금 일정지 쭉 남아 있죠. 맞습니다. 좀 들어볼까요? 그러니까 LG엔솔 달력을 보면은 참으로도 분주한 2월 네. 그리고 3월 좀 릴레이가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일단 각종 2차 전지 ETF 지수 편입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9일입니다.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 등등 편입이 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빠지게 되거든요. 물적 분할돼서 이제 상장됐잖아요. 근데 LG엔솔 매수하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실 하루에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런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3일 나눠집니다. 그래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. 네. 또 3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10일에 장막
한 이 시간의 거래에 이제 적용이 되니까요. 장 마감 후에 코스피 200 지수는 조기 편입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국내 주요 지수 좀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. 2조 원 규모라고 네, 그러니까 네. 전체적인 자금으로 따져봤을 때 그 패시브 자금이 한 2조 정도 들어올 수 있겠다. 이 자금 규모는 한 NH 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거든요. 예,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. 특징적인 건 또 글로벌 2차 전지 이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, 네. 봤는데 이쪽에서는 유입 자금이 약 4,200억 원 정도이다.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에는 좋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에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. LG 엔솔을 편입하려는 기관과 외국인은 다른 여타 대형주는 팔고 현금을 확보하거나 예, 다른 여태 종목의 그 비중을 좀 줄여서 LG 에너지 그 솔루션을 사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포트 전반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절대적인 비중으로 사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총 대형주는 좀 추욱 힘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시총이 큰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 틀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동안 뭐 오늘은 기관이 좀 순매수 좀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연일 또 순매도 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그 패시브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거든요. 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스피 대형주들 보유해서 물량 해제도 지금 예정돼 있죠. 네.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카카오뱅크는 시작이 됐습니다. 네, 네. 예. 어제 이제 6개월 보호 예수 해제 지분 매도가 좀 가능해진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주가 흐름 보니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. 6개월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짱짱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도 오름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. 또 봐야 할 종목이 크래프톤인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10일부터 그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리거든요. 네. 예, 해제가 됩니다. 근데 다만 수익률이 공모가를 아직도 하회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뭐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일 같은 경우에는 풀리는 물량이 예전 대비해서는 뭐 절반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.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. 지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며칠간의 흐름입니다. 그렇죠. 예, 전반적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. 네. 어쨌든 작년에 대역국 공모주들의 보호 예수 해제 이런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에다가 두 종목 모두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투자 유의사항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.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MSCI의 2분기 그런 부분 있죠. 이벤트 있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그 수급 쏠림 현상, 예, 여타 대형주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막 말씀드린 대형주, 그 보호 예수 해제,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수급은 좀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2월 이렇게 수급이 여전히 변동성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좀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래서 이제 코스피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,800선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네.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단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상황상 유효하지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. 게다가 10일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 만기까지 예,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증시 포인트에서 꼭 짚어볼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. 네. 어제 같은 경우에도 1,200원 선을 좀 다시 웃돌았잖아요. 오늘은 조금 내려가지만 맞습니다. 그런데 이 환율이 우상향 추세이면은 아무리 외국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환차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.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화돼야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유동성인데 증시가 올라간 건 유동성 힘이 크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을 봐야 되는 현재 60조 원입니다. 근데 이 예탁금이 늘어나게 되면 수급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포착 신호
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강했던 섹터들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할 예로 들어보면 로봇, 게임, 메타버스 관련주 등등등이었습니다.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추세를 하나의 키포인트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세 반등이 나오면 지수 회복의 기대 지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임하셔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